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관문 구남로.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구남로 문화광장 조성 사업. 해운대구의 역점 사업이다. 관계자는 해운대를 잇는 구남로를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만들겠다고. 해운대 관문 구남로는 세계적인 거리가 될 수 있을까? 세계적인 거리에는 특별함이 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타임스퀘어는 구의 상징이다. 화려하고 세련된 간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인다. 가장 빨리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곳 타임스퀘어의 간판은 생동감마저 느껴진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카탈루니아 광장과 건축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있는 길로 만들었다. 18일 구남로는 주말임에도 7월 본개장을 앞두고 공사에 한창이었다. 구남로에서 만난 시민들은 앞으로 계획된 축제거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기적으로서는 이거를 다들 만든다고 하면은 진행 가능성이 높고 그 도시에 대한 상대성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뭐 그거를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